그럼 내가 시키는 대로 한번 해볼래요? 방법 있어요? 대체 요즘에 저런지 모르겠다니까. 아니 딩크족으로 살기로 철석같이 약속해놓고 왜 이제 와서 배신을 때리냐고. 참 됐도 마음이 변할 수가 있지. 이번 기회에 네 마음만 돌리면 되겠구만. 네 마음? 지금 나한테 네 마음이라고 했냐? 오늘만 친구로 돌아가자. 너랑 나랑 예전엔 둘도 없는 단짝이었는데. 좋아. 딱 오늘만이야. 아 맺어도 아니 윤광우 너도 알다시피 내 노선 오로지 하나였잖아. 딩크족. 그래 그랬지. 아 근데 너는 왜 그렇게 애가 싫은 건데? 나 닮은 내 새끼들이 아빠 하고 달려들면 얼마나 기분 좋은 줄 아냐? 그건 경험해보지 않으면 죽었다 깨어나도 모를 행복이라니까. 그래서 넌 얼굴이 그 모양이냐? 너 한다는 사업 다 말아먹고 네 얼굴 폭삭 늙었다니까. 너랑 나랑 어딜 봐서 둘이 친구로 보이냐고. 아니 뭐 그건 그렇지만 너 이렇게 된 것도 다 따지고 보면 자식들 때문 아니야. 자식들 나무럽지 않게 키워보겠다고 돈 벌 욕심에 사업한답시고. 솔직히 네가 무자식으로 살면 그 되지도 않는 욕심까지 부렸겠냐고. 운찬이 칫솔을 가져가려고 하던데. 운찬이 칫솔이요? 응. 그 대체 무슨 일을 꾸미려는 속셈인 건지. 칫솔이라. 머리카락이나 칫솔. 그런 건 되게 친자확인 검사할 때나 쓰는 건데. 그래? 네. 드라마에도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. 근데 왜 그게 나 대표한테는 필요했을까요? 너도 양반은 못 되겠다. 어. 괜찮아. 아, 무슨 일 있는 거냐고 묻기도 뭐하다. 오늘은 그냥 네 마음 가는 대로 마셔라. 포기하는 게 맞는 거겠지? 포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겠지? 괜찮아. 난 말이야, 형. 언제나 내 마음속엔 식구들만 있을 줄 알았어. 그게 전부인 줄 알았어. 내 인생의 전부. 그래서 연애를 할 때도 결혼을 할 때도 식구들이 원하는 여자랑 특히 아버지 어머니가 원하는 사람이랑 할 거라고 마음 먹었었거든. 형, 아버지가 앞으로 내가 지을 우리 집엔 무궁화 씨는 없었으면 좋겠다고 하시는데 그 순간에 정말 눈앞이 아찔해지더라. 아버지가 그렇게까지 말씀하셨단 말이야? 형, 나 이제 무궁화 씨가 없는 우리 집 상상도 안 되거든. 넌 또 그 정도냐? 진짜 보통 일 아니다. 나한테도 난생 처음 사랑이 오나 했는데 그것도 나한테 사치였나 봐. 형 뭐해? 술잔이 비었는데 술도 안 따라주고.